선보다 점선이 낮겠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점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road.csh. 안녕하세요, 슈터디입니다. 자, 오늘은 쉐이프 도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요 왼쪽 메뉴 중에 돋보기 위에 손, 고, 손 위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쉐이프라고 돼 있죠? 지금 뭐냐면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겠다. 자, 요 메뉴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왼 위쪽에 사각형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원형을 그릴 수 있고, 라인을 그릴 수 있고, 다각형을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뜻인데요. 자, 제가 샘플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걸 보시면은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모형들 많이 보셨죠? 딱히 뭐라고 하긴 그런데요. 딱 사각형만 들어가 있고, 사각형 안쪽에 색이 칠해져 있고, 테두리가 입혀 있고, 세 번째 거는 색이 없고요. 테두리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둥글게 처리할 수도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특별한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딱 각이지지 않는 둥그런 모양의 오각형을 그릴 수 있고, 직선도 얇게 두껍게 또 직선에다가 화살표 머리를 달수 있고, 라인에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쉐이프 툴인데요. 자, 요 뒤쪽에 제가 샘플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라인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같은 것들을 잘 그리면 이렇게 지도를 만들 때 지도에서 약속 장소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샘플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그리는 거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새로운 빈 도화지를 하나 만들게요. 왼쪽 메뉴 중에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쉐이프 도구가 있거든요. 쉐이프 툴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사각이냐 원형이냐 그 차이니까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요 위쪽 메뉴를 보면 필은 뭐냐면 사각형 안에 색상을 입히겠다. 스트로크는 뭐냐면 사각형에 테두리를 줄 건지 말 건지. 요거는 테두리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줄 건지. 그리고 다음 거는 테두리를 선으로 줄 건지 점선으로 줄 건지. 또 기준점을 둥글게 할 건지 뭐 외곽으로 놓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냥 그려볼게요. 스탠다드로 놓고 표준값으로 놓고 자, 클릭하고 쭉 당겨볼게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채우기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채워졌고 스트로크 테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표시가 안난 거고요. 그리고 이 코너 부분이 직각으로 돼 있지 않는 거는 이 코너를 둥글게 12픽셀만큼 둥글게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0으로 놓고 필 채우기를 자 이걸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미리 돼 있는 거. 그리고 색상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좀큰 사각형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스트로크 내가 그냥 검정색으로 제가 해볼게요. 클릭하고 쭉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채워진 거는 요 필, 요 색깔이 여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스트로크는 검정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두께는 37. 스트로크의 모양은 라인. 그리고 코너 값은 0.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진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있었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채우기 없음, 스트로크, 검정색. 두께는 조금 얇게. 숫자가 작으면 얇은 겁니다. 자, 모양은 직선. 점선이 아니고 직선. 코너 값은 없고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쭉 당겨볼게요. 그럼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테두리가 그려질 거예요. 비어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 보면 알아요. 자, 요런 모양을 제가 만들었고요. 사실 이거 자체만 갖고 무슨 디자인 작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긴 한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무거나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랑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해볼게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면 일단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이었죠. 원을 선택을 하고 필 채우기는 없음을 주고 테두리를 제가 그냥 검정으로 둘게요. 그리고 두께는 살짝 한5 정도 줘볼게요. 5 정도 주고 테두리는 직선이 아닌 점선. 예,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그냥 땡기면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땡겨주시면 좋습니다. Move를 클릭하고 위치를 좀 바꾸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런 점선으로 된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점선은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요 점선 만드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라인을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라인의 색상을 채우기로,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색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선택 영역을 풀려면 이 선택 무브 툴을 누르고 빈 도화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라인을 선택하고 채우기를 집어넣고요.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주고 여기서 두께를 줄수 있는 거예요. 10 정도, 한15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클릭하고 쭉 당겨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 90도, 45도, 180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도 그릴 수 있고요. 이 직선도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직선 아래 다각형 쉐이프 그릴 수 있는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화살표 머리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그냥 두는데 여기 보시면 별 모양도 그릴 수 있고 화살표도 그릴 수 있고 화살표 모양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누르고 화살표의 두께, 그리고 화살표 머리의 크기. 요거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기본 값을 이렇게 두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 쭉 당기면 Shift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 머리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 채우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 쉐이프 원형으로 되어 있는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쉐이프 도구를 누르면 위에 메뉴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사실 요거는 펜툴 사용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펜툴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고 내가 이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년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펜툴이에요. 펜툴을 누르고 위쪽 펜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면이 아니고 선을 그릴 거니까 채우기 없음, 스트로크는 있음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은 제가 그냥 점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제가 대충 그리느라고 이렇게 모양이 좀안 이쁜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현실적인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펜툴, 클릭, 클릭, 쭉 땡기고, Alt 누르고 가운데 앵커를 마침표를 찍고요. 그리고 다시 공간을 좀 띄어서 클릭을 하고 쭉 땡겨줄 거예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가운데 앵커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보다 점선이 낫겠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점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보면 9번이죠? 요게 선택이 된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위쪽에다가 화살표 머리를 제가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지금까지는 요 쉐이프는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형 머리는 일반 그리기로 제가 그릴 거니까 레이어 하나 만들고 사각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화살표 라인이 검정색이니까 이 사각형 머리도 검정색으로 제가 채울게요. 오케이. Alt하고 Delete 또는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부으셔도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Ctrl D 해서 영역 해제하고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Ctrl T를 눌러서 이렇게 일단 직각으로 제가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오게 이렇게 위치를 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각 선택 영역을 다시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컨트롤 D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 머리를 대충 위치를 하고요. 너무 삼각형 머리가 옆으로 퍼지니까 멋이 없잖아요. 조금 옆으로 홀쭉하게 만들어 줄게요. 요끝 V로 가져가면 회전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땡겨서 점선 머리 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라인을 그리면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어요. 요두 개는 한 몸과 같은 거니까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저기 뭐죠? 자물쇠가 아니고 연결 고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링크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두 개가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고 움직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자, 이런 식으로 쉐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약도 그리는 거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운영자가 돼서 이렇게 공지를 할수 있잖아요. 자, 일단 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거 다각형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화살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는 파란색,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제가 일단 두고요. 그리고 라인은 점선이 아니고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 두께는 한10 정도. 월드컵 경기장의 서문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턴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나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요 위쪽에 있는 장소를 직선이 아닌 펜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잠글게요. 펜툴을 선택을 하고요. 채우기는 없음. 스트로크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빨간색. 이번에는 점선. 두께는 5 정도 그냥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문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턴. Alt을 누르고 가운데 앵커점을 자, 클릭해서 마무리 한번 짓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위쪽을 클릭. 그리고 다시 화살표가 끝날 부위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클릭하고 살짝 이렇게 마우스를 당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점선은 쉐이프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화살표 머리를 그릴 거라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Shift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 그리고 페인트 통으로 사각형을 클릭. 색깔이 좀 틀리네요. 자, 그리고 다시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네, 잘라줄 때 정확하게 잘라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정확히 90도를 맞춰서 더블 클릭. 다시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이 사각형의 아래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맞추고요. 키보드에 Delete. 다시 컨트롤 D. 그리고 컨트롤 T. 조금 예쁘게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위치와 크기를 한번 다시 맞출게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거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Shape 툴 아래쪽에 커스텀 Shape 툴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이 다양한 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Free Shape라고 타이핑을 해보시면 공짜로 쓸수 있는 Shape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형들이. 그러니까 그게 원래 포토샵용으로 나온 건데 이 포토샵용으로 나온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배우셔갖고 포토샵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장점이 있는 거죠. 요 포토피아가. 자, 그건 그렇고 커스텀 쉐이프를 누르고요. 자, 위쪽에 쉐이프를 누르면 제가 포토샵에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불러와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불러와지더라고요. 물론 불러올 때는 살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역삼각형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road.csh 이 가운데 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제가 이 shape를 미리 받아놨는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로드 할 거냐? 확인.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불러왔기 때문에 금방 끝난 거예요. 보통 한 30초까지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30초에서 1분 정도 많으면. 자, 선택을 하고 이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쭉 돌리면 이런 거를
클릭을 하고 이 화살표 머리를 이렇게 그리셔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쉐이프를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쉐이프가 언뜻 보면 좀 촌스럽고 도형들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쓰일 일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외부에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픽토그램이라든지 그 뭐라 그래, 인포그래픽 같은 거할때 이런 걸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디자인 작업할 때 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목록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잘 배우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